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쏙쏙 골라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2프로입니다. 청주 인근의 소형 평수로 공장 부지나 창고 부지, 카페 부지 마땅한 곳 없어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이곳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차 우회도로 양천 분기점이 1km, 남청주 IC가 7km 거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매물의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사 사옥이나 공장, 창고 등 여러 업체가 모여 있는 곳으로 분할 면적 500평부터 필요 면적에 따라 최대 3,000평까지 선택할 수 있어 500평 내외 작은 면적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지입니다. 남이면 가자리에 위치한 토지 접근성을 살펴보면요. 3차 우회도로 양촌 분기점이 1km 거리로 청주 시내 동서 가로질러 상당구 동남지구나 흥덕구 석곡동 방향으로 이용하기 좋으며 서청주 IC나 청주공단, 송절동 테크노폴리스도 이동하기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가 7km 거리입니다. 방향으로 지역지 살펴보면요. 북쪽 방향으로는 청주 시내 미평동 방향이고요. 동쪽 방향으로는 동남지구 남일명 방향이며 서쪽으로는 오송 조치원이 위치해 있고요. 남쪽으로는 남청주 IC 대전 방향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고요. 민원 소지가 크게 없고 앞쪽으로는 앞토지와 지대 차이가 있어서 막힌 거 없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추천 업종은 공장 제조업, 창고 부지나 회사 사옥 부지, 그리고 요즘 많이 찾고 있는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 그리고 대형 카페 등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남이면 가자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현황 살펴보면요. 현재 지목은 채용용지인데요. 용도에 맞게 공장부지나 창고부지로 용도 변경 가능하고요.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 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합니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면적은 500평부터 3,000평까지 가능하고요. 평당가는 130만원입니다. 소형 면적부터 대형 면적까지 가능한 공장, 창고 부지나 카페 부지 가능한 남이면 가자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현장 살펴보았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내가 찾는 위치의 토지 매물이라면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토지 매물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매물 특징부터 살펴보면 2차선 도로 바로 이용 가능하고요. 석판 교차로 인근으로 소규모 공장, 창고로 활용하기 좋은 토지 매물입니다. 석실리 토지 접근성을 살펴보면요. 교통은 석곡 교차로 인근으로 3차 우회도로 이용하여 청주공단, 송주열동 테크노폴리스, 오창산단, 옥산, 오송 진출이 가능하고요. 동남지구, 남청주 IC도 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방향으로 지역 위치 살펴보면요.
북쪽 방향으로는 서곡동, 강서도 방향이고요. 동쪽으로는 동남지구 방향이며 서쪽으로는 오송이 위치해 있고요. 남쪽으로는 척산, 세종, 대전 방향입니다. 남이면 석실리 토지매물 정보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며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도로는 2차선 도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토지 사이즈는 가로 약 34m에 세로 약 28m 사이즈로 총 면적은 314평입니다. 부대 토목 비용 포함해서 평당가는 121만원이며 매매가는 3억 8천만원으로 대출은 약 2억 5천만원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만원입니다. 남이면 석실리 토지는 청주 석곡동 인근에 위치하여 도로 이용하는 접근성이 좋아서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 등 건축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현장 살펴보았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내가 찾는 위치의 토지 매물이라면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매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이면 석실리에서 부동산 이프로였습니다. 청주는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을 비롯한 최적의 국내 교통중심지로 K반도체 벨트 조성, 오창 소부장 특구 지정, 오송 바이오밸리 등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 수혜지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산업단지 5군데를 분양을 하는데요. 산업단지별로 보면 2월 다중에 분양하는 국사리의 국사산업단지가 약 15만 평 규모로 25년 완료 예정으로 분양가는 평당 130만원 내외입니다. 청주 하이테크 밸리는 강내면 동막동 1원으로 4월 중 분양을 하는데요. 약 20만 평 규모로 분양가는 140만원 내외이고요. 9월 중에는 LH가 추진하는 남청주 현도 일반 산업단지가 약 10만 7천평 규모로 분양가는 미정이며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인근인 오창읍 용두리에 서오창 테크노밸리는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후길리의 오창 테크노폴리스는 3월 중 분양으로 평당 115만원 내외로 24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가속기와 연관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창읍 백현리 일대에 오창 나노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약 45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입주업종은 바이오와 2차전지, 반도체, IT, 제조업 등입니다. 흥덕구에 위치한 옥산면 일대가 신흥 산업입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창과 오송단지 중앙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토지는 약 41만평의 청원옥산산업단지 바로 경계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의 잡종지입니다. 토지 매물 특징을 살펴보면요. LX 하우시스 청주공장이 있는 청원옥산산업단지로 상본산을 두고 우측에는 오창산단이 직선거리 2km, 오창3산업단지가 4km,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오는 후길리가 5km 거리이며 20분 내에 오송역, 청주공항, 고속도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으로 공장 제조업이나 창고, 물류 부지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부지는 분양 시점에서 5년간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반면에 본토지는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인접된 경계의 토지로 양도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옥산면 호중리 접근성을 살펴보면요. 교통은 중부고속도로 서울창 IC, 경부고속도로 옥산 하이패스 이용과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호계리에서 청원옥산산업단지 경유에 오창 성제리인 오창 3산업단지까지 25m 신설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오송산단과 오창산단 그리고 후길이까지 연결라인으로 이동시간 단축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향으로 지역위치를 살펴보면요. 북쪽 방향으로는 진천, 음성방향이고요. 동쪽 방향으로는 청주국제공항, 내수방향이며 서쪽 방향으로는 천안, 아산이 위치해 있고요. 남쪽 방향으로는 청주 시내, 세종, 대전 방향입니다. 옥산면 호중리 토지 매물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지목은 잡종지이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2차선에서 진입도로는 6m 도로이며 토지 사이즈는 가로 약 100m에 세로 약 110m 사이즈로 총 면적은 3,400평입니다. 평당가는 65만원이며 매매가는 22억원입니다. 대출은 약 14억 정도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8억원입니다. 옥산 토지 매물은 계획관리지역의 잡종지로 인접된 산업단지 이점을 살려 관련 제조업이나 물류부지로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옥산산업단지에 위치한 토지 매물 현장 살펴보았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내가 찾는 위치의 토지 매물이라면 연락주시면 현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매물을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옥산에서 부동산 2프로였습니다.